안녕하세요, 이티치겐입니다. 이번에 해볼 게임은 로블록스에서 구름 속의 꽃밭이라는 게임인데요. 점프맵이랑 오비맵처럼 플레이하는 게임이 아니고 이렇게 맵을 구경하는 그런 게임인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게임에 들어왔습니다. 와, 야, 이게 로블록스에서 구현이 가능한 그래픽이야? 오, 상당히 좋은데요? 와, 맵 되게 예쁘다 이거. 어, 이거 뭐라고 써있는데? 어, 잠깐만. 오, 맵 중간에 이렇게 캐릭터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나 보군요. 이거 떨어질 수 있나? 오, 떨어진다. 오, 오, 잠깐만. 오, 오, 어? 어? 뭐야 이거? 무한 루프로 떨어지네? 자, 어딨어? 어. 자, 다시 돌아왔구요. 어, 일단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야, 맵 되게 잘 만들었다 진짜. 이거 들어갈 수 있나? 어, 못 들어가구요. 나는 아마도 여기에 내려가지 어쩌고 써있구요. 1인칭으로 봐야 되나? 오, 야, 맵 정말 예쁜데 이거? 아니야, 3인칭 좀 가깝게, 이게 괜찮은 것 같아. 오른쪽 위에 프레임도 보이고요. 60프레임을 좀 유지는 하고 있는데 로블록스 게임치고는 사양이 좀 높을 것 같네요. 모바일 플레이 분들은 렉을 좀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여기도 장난 아닌데? 이런 게 구현이 가능하구나. 오, 오, 여기도 앉아줘. 이거 친구랑 같이 와가지고 채팅치면 재밌겠는데? 연못이 있고요. 오, 헤엄도 되네? 깊어? 오, 여기 뭐야? 어? 뭐야 이거? 연못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자, 여기는? 여기도 못 들어가고요. 외국의 그 항구 도시를 좀 비슷하게 만드는 느낌이 드는데요. 아, 요렇게 구석구석을 디테일하게 정말 잘 만들었어요. 좀 더 가보도록 하죠. 여기가 끝인가? 어, 일단 여기까지가 끝인 것 같고요. 어, 여기도 갈 수 있네. 혹시 지붕을 타고, 아, 가진 못하고. 어, 꼈어, 꼈어. 어, 빼줘, 빼줘. 맵이 좀 복잡하다 보니까는 저런 식으로 끼는 부분이 있군요. 일단, 오, 여기도 안 들어가 봤지? 오, 야, 잘 수 있고요. 진짜 맵 잘 만들었다. 오, 되게 예쁘다. 오, 이렇게 걸쳐서 누울 수도 있고요. 여기는, 어, 여기도 깊다. 여기도 꺼지겠죠? 그네구요. 이거 움직여지나? 움직여지진 않구요. 알아서 그냥 살랑살랑 움직이네요. 이야, 야, 이런데 있으면은 진짜 한번 가보고 싶다. 어? 잠깐만, 내부로 들어가기. 어? 가게가 있어? 들어가구요. 집에 들어왔구요. 오, 야, 되게 아기자기하다. 와,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만들지? 벽에 액자도 있고요. 하나도 뭔가 허투루 만든 게 없어. 이거 그림 명화인가? 아니면 일러스트인가? 아무튼 이런 소품 같은 것도 하나하나 다 잘 만들어져 있고요. 와, 되게 예쁘다 이거. 나갈 수 있나? 나가진 못하고요. 여기 가가지고 2층. 2층 몇 층까지 있을까? 거울. 오, 거울의 디테일도 살아있고요. 이야, 요런 스튜디오라든지 뭐 카페, 게스트하우스 이런 거 있으면은 장사 잘 될 것 같은데. 오호, 이렇게 누울 수 있고요. 군데군데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 게 많네. 묻혀있는데? 2층이 끝인 것 같고요. 더 이상 못 가네. 밖에서 보이던 대로 좀 좁네. 다시 나가죠. 여기 생긴 게 이렇게 생겼었죠? 어? 좀 더 안이 더 넓어 보인다? 밖에서 볼 때는 안에가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가보죠. 어우, 거리가 되게 잘 만들었어. 예뻐. 아까 여기가 못 들어갔는데, 아, 아니다. 여기, 여기. 여기는? 어, 못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쪽. 어, 뭐라고 써있는데? 아, 이번에 꽃이 너무 예쁩니다. 그래, 어우. 꽃 그래픽이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꽃도 그냥 이렇게 이미지가 박혀있는 게 아니고 살랑살랑 움직여요. 오호, 그렇군요. 자, 여기 올라가보죠. 여기도 구석구석 갈 수 있나? 어, 갈 수 있고요. 하지만 떨어지면은 버그에 걸릴 것 같고요. 자, 올라가보죠. 오, 수도 파이프 라인까지. 야, 이런 디테일까지. 이거는 뺄 수도 있거든요. 안 넣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까지 넣었네. 조명. 어, 못 들어가나? 못 들어가고요. 연못. 오호. 야, 이거 진짜 VR로 하면 끝내줄 것 같은데.
로블록스에도 VR이 있었나? 들어갈 수 있나? 없더라고요. 정원, 야, 진짜 예쁘다 아마. 어, 꽤나 깊게 돼 있는데? 오, 피아노? 못들어가고? 어, 앉을 수 있고요. 여기는 좀 많이 얕네요. 피아노 가보자. 어? 피아노에 앉을 수 있고요. 오! 칠 수 있어? 쳐보자. 아, 이런 식으로. 야, 피아노가 쳐집니다. 음표도? 미파솔라시. 오, 있네. 자, 간단하게 학교 종이 땡땡땡 한번 쳐볼까요? 어? 이거 아닌가? 피아노까지 쳐지는군요. 오호. 야, 재밌겠다. 피아노 칠줄 아시는 분들은 여기 와서 연주 한번 해보세요. 멋있네. 야, 이런 아름다운 공간에서 피아노까지. 오호. 게임 만드신 분이 굉장히 판타지적인 그런 아이디어나 발상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도, 진짜 잘 만들었다. 맵을 구경하는 재미가 있어요. 보통 로블록스 이런 맵들 보면은 좀 깍두기처럼 이렇게 네모네모한 게 많았는데, 아, 이거는 굉장히 신선하네. 이 정도까지 구현이 가능한지 몰랐습니다. 카페, 메뉴, 무료 컵케이크, 차및 보바. 오케이. 저는 이 카페에 가서 모든 고양이들과 놀곤 했습니다. 오, 고양이가 있나 본데? 얘야? 이 사람 아니야? 카페도 한번 천천히 보죠. 와, 이렇게 유리에 그 빛이 반사되는 것까지. 오, 진짜 뭐 하나 대충 빼먹은 게 없네. 이문 뒤에는 카페 소유자의 집이 있습니다. 한동안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들어가지는 못하고요. 오호. 벽에 액자 같은 것도 잘 되어 있고요. 와, 진짜 잘 만들었다, 게임. 오, 나도 모르게 앉았어. 상점 열기. 아, 감자인가 보구나. 열어서? 잠깐, 나 돈이 있나? 아까 공짜 아니었어? 하나 그냥 시켜보자. 이거는 그 화분에 물 주는 그거 아닌가? 컵. 요거 모셔보자. 더 이상 운반할 수 없습니다. 샀나? 어, 사줬네? 돈이 있었나 본데? 이런 식으로 먹고요. 아, 좀 아쉬운 게 잔이 식탁에 올려져 있진 않네. 어, 뭐야, 뭐야. 여기에는 왜 앉아 있어? 탁자가 좀 많이 낮네요. 이게 그 잔이 올려져 있는 그것까지 돼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는 구인이 불가능한가 본데? 잠깐만. 오, 여기에도 커피 이런 거, 원두 보관이라든지, 컵케이크 같은 거. 이거 냉장 보관인가? 아니면 상온 보관인가? 여기에 강아지 그림까지. 야, 뭐 하나 진짜 대충 그린 게 없어. 오, 천장. 천장 넘어갈 뻔했네. 천장에 굵기 같은 것도 있고요. 폼 잡고 앉아 있는 모습. 야,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밖에 보면서 또 카페 안에 분위기도 보고. 오, 좋아요. 그리고 카페 들어오니까는 지금 배경음악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배경음악을 꺼놨거든요. 그런데도 카페 자체 내에서 배경음악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좀더 안에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책 같은 것도 있고요. 이거는 그 실제 책이 아니고, 앨범인가? 어쨌든 뭐 DP용이겠죠? 장식용. 여기에도, 오호, 야, 이렇게 누울 수 있고요. 실제 카페를 이렇게 디자인해가지고 좀 이렇게 소규모 손님만 받을 수 있게 해놓으면은 굉장히 좋은 명소로 될것 같아요. 딱 이렇게 인스타 찍으면은 좋을 것 같잖아.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샵 써가지고 바쁜 일상에 뭐한 잔의 여유 이런 식으로 인스타 감성으로. 오, 갈수 있나? 아, 이쪽은 못, 잠깐만, 가졌어. 어떻게 가지? 여기 별도의 공간. 어? 잠깐만, 내려갈 수... 어? 잠깐, 뭔가 잘못 온것 같은데? 잠깐, 아직 오! 아, 떨어졌어. 자, 맵을 지금 튀어나온 것 같은데, 저기는 뭐야? 뭔가 히든 공간인가? 갑자기 좀 분위기 확 깨는 그런 느낌인데. 아, 느낌 알겠다. 제작자가 지금 맵을 딱 여기까지밖에 구현을 안 해놨네. 여기를 지금 뭔가를 하고 있나 본데. 만들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이건 뭐야? 리그 사람인가? 와, 여기는 뭘 만들려고 이렇게 해놨을까? 작은 산이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나? 오, 올라가지고요. 저거는 또 뭐야? 멀리 보이는 거? 요거는 꼭 무슨
애니메이션 판타지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식물인 것 같고요. 버섯인 것 같은데, 오호, 이쪽이 확장됐을 때도 기대가 됩니다. 근데 맵이, 아 이게 좀 좁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걸음이 좀 많이 느리네요. 야 저기는 뭐야? 세계관이 좀 되게 많이 계획 중인 것 같은데? 엄청 넓은 것 같아. 오 저기도 멀리 보인다. 자 이렇게 보면은 맵 전체가 보이죠? 안에 있을 때는 굉장히 좀 아기자기하면서 멋있는데 밖에서 겉을 보니까는 조금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네요. 돌아가는 건 안 될 것 같고 다시 시작해야겠다. 자 다시 시작하면 이쪽에서 시작하는 것 같고요. 무조건 이쪽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맵 다 본 것 같은데 이제? 아까 저기도 올라갔다 왔고 피아노 있는 데였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고 여기는 못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내려가서 저쪽 맵 밖으로 구경을 했었고요. 설정에서 새로운 비를 확인하세요. 어? 비? 아 옵션이 또 있어. 오호 시간 1 밤 밤이 있어? 아 비 꺼짐. 오 비도 내린다. 와 이러니까는 분위기 엄청 산다. 야 멋있다. 비도 그냥 막 내리는 게 아니고 그 비 내릴 때 특유의 그 약간 어둑어둑하면서 좀 습한 그런 거 있잖아요. 오 여기 안개도 좀 피네. 수증기 같은 거. 오 게임 굉장히 디테일한데? 멋있습니다. 자 이 사람 머리가 왜 아 겹쳐져 있구나. 비도 그냥 내리는 게 아니고 좀 뭐랄까 되게 추운 날에 내리는 그런 비 같아요. 되게 약간 추운 느낌이잖아요. 오 야 이러니까 또 되게 감성적이다. 그렇다면은 밤인데 이거를 오 야 이것도 좋네. 낮에 갑자기 그 호우성 소나기 내리는 그런 느낌. 하늘. 아 잠깐만. 야 이거 시점에 따라서 소리가 다른데? 이렇게 하면 빗소리가 안 들리고 이렇게 하면 빗소리가 들려. 빗소리인지 물소리인지. 와 이런 것까지 해놨어? 이게 잘 만들었다라는 칭찬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거 왜 집안에서도 비가 새고 있어. 아까 와봤던 장소인데 비가 올 때 왔을 때랑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에다가 밤까지. 오 진짜 감성적이다. 아까 그 피아노 있는 데 한번 다시 가보죠. 아 근데 밤으로 하니까는 그 등불들의 그 빛의 반사 그런 게 잘 표현이 되어 있네요. 광원 효과 같은 것들. 멋있어 멋있어. 자 피아노 정원. 와 이러니까는 진짜 감성적이다. 멋있어. 맵이 이만큼밖에 없는 게 굉장히 아쉽네요. 요 정도밖에 없지만은 요 정도 안에 구경하는 동안에 굉장히 힐링되는 느낌이네요. 여기 이제 친구들이랑 와가지고 어디 하나 자리 잡고 채팅 치면서 놀면 재밌을 것 같네요. 아 근데 아 점프 소리가 좀 깬다. 효과음 좀 바꾸면 좋겠다. 너무 소리가 좀 깬다. 네 뭐 그러면 다 본 것 같죠? 더 이상 둘러볼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맵을 둘러보는 동안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오 좋아. 뭔가 로블록스의 새로운 장르를 하나 개척한 느낌이 듭니다. 매번 점프 맵이라든지 뭐 오비맵, 뭐 공포게임 이런 거 했는데 이렇게 좋은 게 있을 줄이야. 네 그러면 게임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블록스에서 굉장히 힐링이 되는 맵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꼭 들어가서 한번 둘러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